2019학년도 5일 11월 모의고사 글의 순서 시험 대비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B, A, C의 순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Making, 동명사 전용, 만드는 것이래요. A small request, 작은 요청을 하는 것인데요.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꾸미고 있습니다. 어떤 요청이냐면요. People will accept,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작은 요청을 만드는 것이 will naturally, 자연스레 increase, 증가시켜 줄 거예요. The chances, 가능성인데요. Of their accepting, 여기서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뭐를 받아들이느냐? A bigger request니까 더 커다란 요청을 afterwards 나중에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 예시가 나오는 건데 좀 동물을 보호하는 쪽에 참여를 해주세요. 성형하는 데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요청을 받아들이면 그럼 제 화장품 좀 사주세요. 좀 더 큰 부탁이죠. 그러면은 사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한번 들어줬으니까 다음부터 들어주세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일관되게 행동하고 싶어해요. 이게 함정이죠.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a salesperson, 판매원이 my request, 아마 요청할 수도 있을 거예요. You, 당신으로 하여금 to sign, 사인하도록요. A petition은 사항서입니다. 해주세요, 좀 막아주세요, 뭐 이런 거. 뭐 하도록요. To prevent, 예방할 수 있도록요. Cruelty가 잔혹성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Against animals가 동물에 대한 잔혹성을 멈춰달라고 탄원서를 요청할 수가 있을 거예요. This is 그것이요 a very small request 매우 작은 요청이죠. And 그리고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will do 할 거라는 거죠. 뭐를요? What 명사절 목적으로 그렇어요. The salesperson asks 목적 앞으로 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판매원이 요청하는 것을 할 것이에요. 들어줄 거라는 거죠. After this, 그리고 그렇게 들어준 후에는, 작은 요청을 들어준 후에는, the salesperson, 판매원이 이번에는 asks, 요청한대요. You, 당신에게요. 관전 목표인 당신에게. 여기서는 물어본다겠네요. 직접 목적을 if로 걸면, 인지 아닌지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인지 아닌지를 물어본대요. You are interested. 당신이 흥미가 있는지 없는지를요. 어디에요? In buying, 사는 것에 있어서요. Any cruelty free cosmetics니까요. 잔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한마디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cosmetics, 화장품을 살 건지를 사는 것에 관심 있는지를 물어본대요. From their store, 그들의 가게에서. 그죠? 아, 우리는 동물 실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품 사세요. 이 얘기죠. 근데 이게 한번 작은 부탁을 들어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켰잖아요. 들어볼 관심이 높아. 기분은 일종의 수고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고요. 뒤에 명사가 걸려도 되고 문장이 걸려도 돼요. 고려해 보면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명사 하나 걸렸어요. 사실 요소를 고려해 보면이고요. 뒤에 동격 대수로 이렇게 완벽한 문장으로 팩트를 꾸며주고 있어요. 사실 요소를 고려해 보면이라고 했는데 그 사실이 뭐냐라고 하면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agree 동의한다라는 거죠. to 명사예요. So to the prior request니까 앞선 요청에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하겠다는 요청이냐 봤더니 to sign the petition 탄원서에 사인을 해주겠다 라고 요청에 이전 요청에 동의를 했다라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they 그 사람들은요 will be more likely 뭐 할 가능성이 더 크냐면요 to purchase the cosmetics니까 화장품을 살 가능성이 더 높대요. they make 그들은 만든답니다. Such purchases, 그러한 구매를 왜 하느냐? Because, 왜냐면요, the salesperson이니까, 판매원이 takes,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advantage이니까, 이점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유리하게 자기 쪽으로 끌어간 거예요, 판매원이. over human tendency니까, 인간의 경향, 성향, 특성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경향이 어떤 특의 경향이냐 봤더니, to be consistent니까, 일관되려고 하는 경향이 돼요, 사람들이요. In their words and actions가 그들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관되는 걸 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People, 사람들은요,
want to be consistent, 일관되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will keep, 유지할 거래요. keep saying ing, 뭐 계속 무언무언을 하다가 saying 계속 말할 거래요. yes, 알겠다고 말할 거래요. if만 해볼게요. they, 그들이 have already said it. 그들이 이미 한번 말을 했다면, 어, 알았어라고 하면, 알았어라고 계속 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다는 거죠. 이제, 얘는 여러분들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어쨌든, 제목을 잠깐 보면, The foot in the door. 발을 문 사이에 끼워넣기 테크닉이에요. 이게 진짜로 있는 테크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눈을 닫으려고 발 사이에 끼면은 못 닫잖아요. 계속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사회에서 이제 설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약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어법 잡아드리고 다른 변형 문제 잡아볼게요.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어법을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번호 쓰인 대로 따라와 주세요. 동명사를 일단 제일 처음에 걸긴 했는데 원래 제일 앞에는 어법을 걸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동명사는 동사 원형이 되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수동태나 불변형태가 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기억해 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거든요. 얘 위치가 가능해요. 근데 안 되는 건 맛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 조심하세요. 전치사 대의 의미상의 조를 했어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조. 얘는 댐도 가능해요. 댐이요. 그리고 여기 ing 꼭 잡아주세요. 얘가 to 부정사가 되면 안 돼요. 즉, to accept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1번은 내려왔어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가시면 돼요. request는 일반적으로 의문식 동사라서 목적격 보호에 to 부정사를 잡거든요. 얘 동사원형이나 얘도 ing 되면 안 돼요. 뒤에 소명상 부사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밑줄 쳐도 괜찮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what은 대시되면 안 돼요. what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벽하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고요. 대신 접속사로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불완벽해서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조심하세요. if가 궁금할 때만 물어볼 수 있는 의문문이에요. 즉 사실관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얘를 whether로는 쓸 수 있어요. 인지 안지 같은 뜻이에요. 하지만 정해진 사실만을 얘기하는 접속사 대신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치사 in 뒤에는 동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by가 되면 안 되고 by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 부분 조심하세요. 어법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요. 좀 어려운 형태고요. 수상명사인 사실 요소라고 하면 어떤 사실인지 모르면 동격대수 완벽한 문장을 잡아줘요. 여기까지. 얘를 미칭 관계대명사는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벽해야 되거든요. 얘는 그리고 밑줄 쳐도 괜찮다. 요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likely도 to 부정사 잡으셔요. ing 안 됩니다. search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애거든요. 또가 되면 안 돼요. because는 접속사라 because of가 돼도 안 되고요. 원트는 속명사 잡아요. 얘 ing 안 돼요. keep은 ing만 잡아요. saying이 to say가 되면 안 돼요. 다른 변형 문제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문장 넣기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게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없고요. 요 문장 넣기 봐주시고요. 요 문장도 문장 넣기를 봐주세요. 그리고 빈칸을 한번 봐볼게요. 빈칸은 accepting a bigger request at first. 작은 부탁을 들어주나? 더 큰 부탁을 들어주기가 쉽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왜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관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한결같고 싶어. 그래서 여기서 또 역시나 한결같다는 걸 보는 게,
to be consistent in their words and actions 이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허락을 해줬으면 그대로 한다. 한결같은 여기 나와있지. 그 다음 서술형 한번 볼까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아이의 첫 번째입니다. 동명사 조에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의미상의 주어까지 걸고 있죠. 문장을 제가 조금 빨라졌고요. 그리고 요 문장 기분 어렵습니다. 에이.